안녕하세요. 미니멀 TV의 상큼한 뿌미만입니다. 이렇게 얼굴을 직접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던 미니멀 가계부 첫 번째 시간이에요.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고, 그첫 번째 사연을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입사 7년 차 30살 직장인 미혼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가계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분은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 다니고 계셔서 직장 안전성이 보장되고 있어요. 하지만 혼자 사시는 아버지를 부양해야 한다는 어떤 경제적 부담이 좀큰 편이세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셔서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리고 돈을 모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많은 상태라고 하셨어요. 회사에 입사해서 쇼핑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신용카드 대금으로 고생을 한 후에 아예 신용카드를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은 비상용 카드만 놔두고 체크카드로 주로 생활을 한다고 하세요. 이분의 한달 월급은 평균적으로 250만 원이에요. 지금 현재 적금 150만 원씩 한 달에 나가고 있고요. 퇴직연금 15만 원, 그 다음에 주택청약 5만 원, 총 170만 원으로 주축성 돈으로 나가고 있죠. 그리고 기부금이 3만 원씩 매달 나가고 있고요. 혼자 계시는 아버지에게 매달 20만 원의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동차 경차를 갖고 계시는데요. 연 1회 75만 원이 정도 보험료가 드니까 연 12개월로 나오려면 한 달에 한 7만 원 정도 돈이 나가는 거겠죠? 내 사택 관리비, 도시가스비, 통신비 합해서 5에서 12만 원, 그러니까 한 7, 8만 원 든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비는 매달 6만 390원,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그렇게 됩니다. 이분의 단기 목표는 1년에 2천만 원을 모으는 거예요. 2천만 원 모으기 쉽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1년에 2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적금을 부어야 될까요? 한 달에 166만 원 정도의 저금을 해야겠죠. 그러면 적금을 150만 원 정도 매달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16만 원 정도를 더 적금을 부으면 1년에 2천만 원이라는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죠. 미니멀 가계부 사연을 받을 때는 최근 3개월, 전월 3개월에 모든 지출 내역을 제가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분의 지금 가계부의 결산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외식비가 13만 16원, 10월 달에요. 11월 달 같은 경우 11만 3,600원, 12월 달에는 외식비가 12만 4,200원. 보통 12에서 13만 원 정도가 들었죠. 그리고 카페 비용을 보시면 6만 1,420원, 11월 달은 조금 많았어요. 8만 1,770원. 그리고 12월은 줄었네요. 3만 4,160원. 그리고 마트 비용도 이렇게 있고, 차량비 같은 경우에 11월 달에는 엔진 오일 교환 같은 게 있어서 16만 4,180원. 그리고 12월 달에는 차량 주유비가 있었죠. 그래서 3만 원. 이런 식으로 되고, 12월 달에는 브이넥 원피스, 뭐 니트 원피스, 그리고 앵클 부츠 등 많이 사셨잖아요. 의류 신발류가 30만 8,328원. 그리고 여기 자기계발비로 들어가는 거는 이북 리더기 사셨잖아요. 16만 1,905원.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제 어느 부분에서 줄여야 되는지가 저희가 솔루션이 나오겠죠. 외식비랑 카페에 들어가는 비용과 차량에 들어가는 비용이 압도적으로 많죠. 1년에 2천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6만 원더 저금을 해야 되는데, 16만 원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 16만 원을 어떻게 절약하는가가 중요한데, 외식비나 카페 비용, 아니면 차량, 의류비, 이쪽에서 조금씩만 줄이면 16만 원은 충분히 절약할 수 있겠죠. 가계부 분석해 드리면서 중간중간 계속 이메일을 서 소통을 했어요. 지금 일하시는 곳하고 아버지가 계신 곳이 거리가 좀꽤 있으니까 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셔틀버스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셔틀버스가 있어서 차가 없으셔도 이렇게 가실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업무용을 쓰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뵈러 갈 때도 셔틀버스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합의하에 그 경차를 팔기로 하셨답니다. 그러면 아까 연 75만 원의 보험비가 들어갔었죠. 그런 돈 이제 안 들어가죠. 제로. 이제 제로예요. 그리고 아까 들었던 뭐 엔진오일 교환했던 16만 4천 원, 이런 돈 없을 거고요. 주유비 3만 원. 1년에 2천만 원 모으기는 가능할 것 같아서 17만 원의 적금을 더 두셨다. 그리고 만약에 보너스나 추경 같은 게 나오는 날은 더 넣을 수 있게 자유 적금을 하나 드셨다고 합니다. 저녁 외식한 건다 비쌌어요. 근데 이제 4,000원짜리 다이어트 도시락을 시키면서 4,000원 확 떨어진 거, 반값이죠. 또더 기쁜 소식은 뭐냐면요. 제가 회사 식당 인사를 여쭤봤었어요. 4,500원이면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 패턴을 보면은 다 밖에서 사드셨거든요. 2배 이상의 가격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여쭤보니까 앞으로 이제 회사 식당도 이제 이용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고 내 자산이 얼마인지를 안다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냥 대충 한이 정도 뭐 이렇게 아시는 분은 있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런 단위까지 2,781만 9천원 이렇게 정확하게 안다는 거는 저는 경제관념이 되게 뛰어나신 거죠. 그러면 금방 5천만 원 모으시겠죠. 이분 1년 동안 2천만 원이 되면 4,781만 원이 될 테고, 거기에다가 수당 같은 거막 들어갖고 뭐 성과 같은 거 나오면 다 적금 넣으신다고 했어. 그러면 이분은 금방 5천만 원을 만드실 거예요. 5천만 원 매우 큰 돈이죠. 스스로가 만든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목표했던 게 뭐였죠? 장기 목표. 장기 목표가 지금으로부터 2년 후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내집 마련이 꿈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단기 목표로 1년에 2천만 원 모으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기 목표로 내집 마련하는 꿈. 충분히 가능하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적금을 17만 원씩 더 추가로 넣고 차를 팔고 외식비를 줄이고 이렇게 행동이 바뀌었죠. 그러면 이분의 잔고는 점점점 불어날 거예요. 1년에 2천만 원이나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앞으로 계속 월급이 오를 거고 수당이나 기타 이런 것들 보너스 같은 거를 다 넣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이분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꿈을 이루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고 그리고 그 마음만 가지지 않고 그 목표를 행동으로 옮긴다면 여러분들의 통장은 늘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꿈은 점점 가까이 갈 거예요. 모든 건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 시작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 그 미니멀 가계부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앞으로 또 다양한 어떤 사연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미니멀 가계부 상큼한 포뮤의 미니멀 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유익하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분들의 가계부를 한번 보시면서 본인의 가계부를 점검해 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들 목표를 세우고 더욱더 한해한해 발전하고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